강릉선 KTX 개통과 평창올림픽 개최로 일종의 버프를 받아 서울에서 강릉으로 여행을 가는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서울 강릉 간 버스는 강릉선 KTX와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KTX로 인한 수요 감소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버스도 나름의 반격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어떨까요? 영동선 쪽 버스 노선들 중에서도 자주 운행을 하고 있는 서울 원주 간 노선은 KTX, 무궁화호, 누리로 열차와 경합을 벌이고 있지만 서울 강릉 쪽과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어떨까요? 서울 경부 천안 노선은 동양고속의 간판 노선입니다. 여기 역시 철도와의 경합이 존재하는데 KTX나 SRT를 이용하는 쪽이라도 잘못하면 소요시간이라는 강점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KTX로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 혹은 SRT로 수서역에서부터 대전역까지 약 1시간이면 충분하죠. 하지만 유성이나 대전 정무청사 쪽으로 가야하는 승객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한 번만에 가는 버스 노선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열차는 2시간 40분 내외, 버스는 4시간 2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철도역이나 터미널들이 제각기 다른 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데에는 과연 철도가 나을까요? 버스가 나을까요? 철도와 버스 혹은 버스와 버스끼리 특정 노선을 가지고 소요시간과 요금, 배차 간격, 그리고 각자 주어지는 부가 정보들까지 모두 합해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노선 vs 노선. 곧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이 영상 따라 하겠다는 거잖아. 자, 만약에 KTX하고 버스하고 달리면 누가 이길까? 유명한 장르 영상 빨러 버스 타신다 당장 내려라. 이게 무슨 개소리야.